자,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신장병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신장병 환자가 몇몇 종류가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성 신장병 환자는 이 식이요법이 별로 참고가 안될 거예요. 그분들은 또 다른 기회에 식이요법 2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주로 당뇨 고혈압성이 아니라 이제 사구체 신염 이런 이유로 신장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환우들을 위한 식이요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식이요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장병 환우들이 해야 되는 식이요법 위에다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일반적 그 식이요법을 중지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굉장히 몸이 좋아지거나 신장병이 당장 낫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달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소변량이 약간 더 늘고 또 투석 횟수가 주는 경우. 그 정도를 목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량이 좀 늘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이요법이 뭐에 맞는구나를 알아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래 저 오리지널 MT라고 있습니다. 그거 단종이 됐습니다. 참 좋은 제품이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도저히 팔리는 건 별로 없고.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그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저희가 단종을 했는데 참 좋은 제품이었는데 알파 독소를 리더님들 중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거나 또 저희가 새로 난 MBT 중에서 YTT를 일주일 동안 극소량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공복에 작은 차수저 티스푼으로 반수저 정도 입에 넣고 물 없이 한참 음미하고 씹어서 이제 삼키는 겁니다. 입에 넣고 한참 있다 삼키는 겁니다. 금방 삼키시면 안 돼요. 입에 넣고 한참 삼키시고 하루에 공복에 3번 정도 이제 하시면서 이것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요법이 몸에 맞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요 극소량을 요렇게 드시는 가운데 무슨 반작용이 있으면은 즉각 중지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극소량을 드시는 것이라서 반작용 발생하는 것에 가능성이 참 거진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없으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제, 이게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겁니다. 중국서, 도교의 명의들이 있어요. 그 도교의 명의들로부터 배운 건데, 일단 물을, 10리터 정도 받아서, 이제 신문지를 덮어서 하루 정도 놔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지 않다고 펄펄 뛰는 의사분들 많은데, 궁극적으로 아마 제가 맞는 것으로 밝혀질 거라고 봐요. 저는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가, 신장병의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10리터 정도 받아서, 이제 하루 정도 두면은,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 마음 속에 내가 뭘 먹고 싶은가, 내가 먹고 싶은 야채가 뭔가를 한번 조용히 마음을 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두세 개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없어졌는데 사람에게는 자기가 필요한 그것을 아는 그런 기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것만 먹고 살아도 일주일을 살수 있어. 또 뭐, 야, 그거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거가 뭔가를 몇 개를 골라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이스트우드 저희 회사 연락을 해서 자기 몸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야채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야채가 위험한 거 아닌가를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찾은 저희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확인하는 거는 저희가 그전 세계에 민간요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채, 그 식물을 신장병에 쓰는 어떤 종족이 있는가? 그런 오래된 의서 속에 그 야채를 그 신장병에 쓰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몇 개, 크로스 체크가 된다. 그러면, 아, 이건 그 야채 선역에는 그 중국 의서 몇 군데를 체크해 보면은 보통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람들의 체질이 이 야채를 먹고 어떻게 됐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야채가 서너 개를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야채가, 물에 이제, 아까 이제 일단 물에 헹궈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한 서빙에 준비하는 야채는 한반컵 정도. 그래서 이 국수처럼 길게 썰어야 됩니다. 주석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칼집이 많이 남 나게 길게 썰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수처럼요. 그다음에 아까 준비한 물 속에 이제 서너 시간 담가둡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준비한 그물 속에 서너 시간 담가두면은 그 속에 있는 포타슘이 이제 리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야채를 물에 삶는 게 아닙니다. 야채를 물에 담가두면은 이제 그 속에 있는 포타슘이 빠지고 난 다음에 물기를 짭니다. 꽉짠 다음에 컵에다 담고, 그다음에 파인애플의 그 속, 그 딱딱해서 버리는 부분, 이제 그것을 뭐한 숟차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갈아서 그걸로 그 야채에 양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래, 그런 다음에 고될수 있으면 입에 많이 넣고 30번 이상 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30번 이상 씹고 나면은 처음에는 우거우거우거 이렇게 씹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맛이 변함을 느낄 거예요. 맛이 이제 침이 섞이고, 그리고 체온을 가지면서 이빨이 딱딱딱딱 닿게, 그래서 그걸 탁취법이라 그래요. 그 침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 입에 그어어이 씹으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맛이 변합니다. 맛이 변하고 나면은 맛이 한두번두번 정도 변하는데, 그 맛이 변하고 완전한 액체가 되면은 이제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양약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 저는 이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병, 특히 자가 면역 계통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에게 이런 거를 권하는데, 그거를 해서 효과가 안 좋은 사람이 거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한테 이 방법을 권합니다. 탁취법이라고 도교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2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부작용이 없으면은, 그렇게 야채 오래 씹어 먹기를 중지하고, 또, 이제, 화이트 티를, 용량을, 이제, 차한 숟가락으로 늘려서 하루 3회 공복에 이렇게 또 일주일을 먹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부작용이 있나를 이렇게 조심해서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이 없으면은, 이제, 고 늘린 한 숟갈씩 먹는 저희 와이드티를 한 숟갈씩 먹는 것과 앞에서 말한 그 야채 씹어 먹기 를 다시 병행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 씹어 먹기 방법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4주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4주 하고 나면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의 경과와 이제 결과를 놓고 이제 이스트우드와 다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